아, 한주하면 남성미 아니겠어? 하하, 모두 간지나는 나를 멋있게 생각했지. 자, 최근 내 성황은 이렇다. 안녕하세요, 게임 놀이터입니다. 오버워치2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연애신과 큐피드 한주 스킨 소개입니다. 영웅은 결코 죽지 않으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, 자, 오버워치2 팀도 이 행사의 매력을 뿌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.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러브워치 데이트 시뮬레이터를 시작하세요. 비정규 텍스트 기반 경험으로 플레이어를 겐지 또는 메르시와 함께 두 가지 잠재적인 데이트 경로를 설정하고 각 영웅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대화 옵션을 제공하며 한주처럼 보이는 큐피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지원합니다. 자, 재생 시간은 30분이며 웹 클라이언트에서만 액세스를 할수 있고요. 홈페이지 웹사이트로만요. 자, 한국어, 일본어, 스페인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영어로 제공되며 시크릿 엔딩을 잠금 해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POTG 플레이 오브 더 게임 하이라이트도 약속하고요. 2월 14일에 게임 내에서 시작될 궁극기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는 데이트 시뮬레이션과 동시에 진행됩니다. 1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에서는 한조 4대4 기간 한정 모두 기여하기 사랑이라는 제목이 적절합니다. 자,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에픽 스킨 및 기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지원 테마도 도전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. 자, 그러나 큐피드 한조 번들은 한조 에어가 메인을 위한 주요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, 전설의 큐피드 스킨 외에도 늠름한 궁수에게는 하이라이트 소개에 부적 기념품 자신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명함도 제공됩니다. 두 가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는 시즌 3 콘텐츠 라인업이 일부러 시작되며 새로운 아이스 맵도 2월 7일 출시됩니다. 아시아 신화 테마를 특징으로 하는 새 시즌은, 자, 미스틱, 키리코 미스틱 스킨을 배틀 패스로 제공하고요. 이제 무료 트랙에서 10단계 추가 보상, 전설 스킨 가격이나 게임 내 이벤트, 무료 스킨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파치 마치도 새로운 기간 한정 킬 컨펌드 게임 모드. 자, 에픽 스킨 6개의 파치 마치, 플레이어 아이콘, 무기 카드, 이름 카드, 로그인 보상과 함께 돌아옵니다. 오버워치2에서 발렌타인데이 열풍이 끝난 후 3월 24일부터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.